지난 5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 그날은 정확히 5년 전 2014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조원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다며 스스로를 바친다라는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젊은 노동자. 그는 당시 35살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한 다음 날 이곳 장례식장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장례식장으로 무장한 경찰 병력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체로 타는 소가 있기 때문에 그 격사신을 쏘기 때문에 체로형을 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넘어지고 방패에 찍히고. 그날 경찰은 왜 장례식장에 들어와 그토록 폭력적이고 과격한 진압을 했을까? 당시 이곳 장례식장에 배치된 경찰은 세계 중대 240여 명. 슬픔에 빠진 80여 명의 노조원들을 최루액과 진압 방패로 막고 경찰이 가져가려 한 건 염호석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의 부호를 받으며 차량 한 대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차 안에는 염호석 씨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마지막 가는 길을 부탁했던 고 염호석 씨. 하지만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안치해달라던 염호석 씨의 마지막 유지는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밀양의 한 화장장에서 화장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 이 참담한 시신 탈취극의 배후. 지난 14일 경찰청 인권조사위원회는 당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 정보관들이 고인이 유서에서 밝힌 그 노조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보관들의 행위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대리인으로 행동을 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이 삼성의 대리인처럼 움직였다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삼성은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라고 표현할 만큼 끔찍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지키기 위해 헌법으로 규정한 노동 3권을 무시하고 경찰을 사병 삼아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는 의혹의 진실. 추정 60분이 약 3개월에 걸쳐 취재했습니다. 염호석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강원도 정동진. 2014년 5월 17일 염호석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울 상징집회가 있어서 집회 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새벽 한 3시였나 4시쯤인 것 같아요. 그때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형 그동안 고마웠는데 이런 식으로 쭉 문자를 보내서. 이후 죽음으로 발견된 염 씨. 그는 유서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에도 염호석 씨의 시신과 유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은 삼성. 심지어 염호석 씨 자택의 CCTV까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이 노조장을 막기 위해 염호석 씨가 살았던 양산 지역 정부경찰관을 동원했다는 것. 당시 경찰과 함께 움직였던 삼성 직원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나 욕을 하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실종됐다는데 장상 연락에 누구를 만나라고 해요. 하면은 네. 그날 저녁 경찰과 삼성은 함께 강릉으로 향합니다. 염호석 씨의 아버지를 설득해 노조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례진들이 힘이 주면은 경례진들 그거는 자기가 다 그거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얘기해서 우리 아주 시신도 안 만든다. 그게 무슨 소리였는데 과음을 질렀지. 삼성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뜻대로 노조의 장례 절차를 위임한 아버지. 시신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울로 이송됩니다. 염호석 씨의 시신이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삼성은 다급해졌습니다. 새벽 2시 삼성 직원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대는 역시 경찰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뭔가를 요구했다라는 게 이게 좀 상식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하고는 계속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게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 하여튼 뭐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전부터 삼성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양산경찰서의 정보경찰. 그를 직접 만나 왜 삼성의 일을 도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세요. 그 당시 계장님. 아, 퇴직이요? 네. 김경감이 오늘 전혀 지금 연락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돼. 아, 진짜 안 돼. 오늘 지시합니다, 저희들. 함부로 말하는 상황이 조심스럽고 중요해야지. 염호석 씨 사망 다음 날 아침 빈소에선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조합원들은 갑작스러운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경찰의 내부 문건에 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신 반출. 조합원들은 당시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일단 빈소가 차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뭐 당연하게 그런 장례를 치러야겠다. 거기서 어디론가 따로 뭐 어디 옮겨간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죠. 서울에서 장례식을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시신 반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낌새도 없었던 상황인데 경찰의 정보 동향 보고에는 그 문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주어가 누구든지 간에 경찰은 그 상황을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삼성의 회유는 계속됐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아버지를 부른 삼성 직원.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건너편에서 나를 부르더라고. 아버지 뭐 이야기할 게 있다고. 저 그걸 타고 차에 탔지.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호텔. 21층 라운지에선 두 명의 남자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일이 좀 시끄러우니까 화장 좀 치우게 해달라고. 장례도 하는 이야기만 가만 듣고 있었어요. 그게 돈은 이제 뭐 1억원 쪽으로 뭐 6억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나 속으로 와 이게 큰 돈이 맞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자 좋다는 생각을 했지. 결국 아버지는 6억을 받고 가족장을 치르기로 삼성과 합의합니다. 하루 만에 노조장을 무산시키는데 성공한 삼성.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조합원들은 슬픔에 잠긴 채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유족 중 한 명이 장례식장을 빠져나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6억 중 일부인 3억을 먼저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택시였었는데 택시를 타고 그 장례식장에 계셨던 상복을 입으셨던 분이죠. 여성분하고 그다음에 두 분이 더 그 택시를 빨리 타고 이제 가시는 거를 봤죠. 노조원들 몰래 유족을 데리고 이동한 사람은 역시 양산경찰서의 정보경찰이었습니다. 삼성이 유족에게 돈을 건네는데 경찰이 길잡이 노릇을 한 것.
삼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아버지는 조합원들에게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통보합니다. 아버지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 모인 조합원들. 아버님이 입장을 바꾸시고 가족장으로 치르시겠다 하시고 저희 이제 조합원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많이 빌면서 그 장례식장 바로 앞마당에서 빌면서 그 아버님께 애원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지시로 누군가 112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 수는 약 80여 명. 하지만 신고 내용은 달랐습니다. 지금 노조 아들이 3,400명 됩니다. 저 응구차가 나가려는데 응구차를 못 나가도록 지금 방해를 하니까. 신고가 이루어진 지 4분 후. 순식간에 장례식장 입구로 경찰들이 몰려들어옵니다. 방패와 최루액으로 무장한 경찰은 조합원들을 밀어붙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정 부분 뭐 경찰이 어떤 고지를 좀 한다든지 그럼 사건에 대한 개요를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진화에 필요했는지도 잘 좀 의문이지만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었었던 거예요. 그냥 목적이 있게 딱 왔다. 경찰의 목적은 바로 여모석 씨의 시신. 결국 시신을 실은 차량이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찰들이 어떻게 112 신고 4분 만에 집결할 수 있었을까? 당일 장례식장에 투입된 경찰은 3개 중대 240여 명.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경찰은 아버지가 호텔에서 삼성과 합의한 직후 비상근무를 발동하고 장례식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시신 탈취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돌을 예상하고 미리 배치돼 있었던 겁니다. 나체로 장례부터 빨리 싸라. 일단 바로 내려가 타라. 버스 내에서 그게 전달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출동이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네. 장례식장을 떠난 여모석 씨의 시신은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운구차가 조합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길을 안내한 사람. 이번에도 양산경찰서 정보경찰이었습니다. 마지막 길을 노조원들에게 부탁했던 여모석 씨. 이틀 후 그는 밀양에서 자신의 뜻과 다르게 화장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삼성이 여모석 씨에게 지급한 급여는 41만 원. 하지만 삼성은 여모석 씨의 노조장을 막기 위해 유족 합의금을 포함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양산경찰서 경찰에게 준 사례비 1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산경찰서 정보경찰.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을 적극 도운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서비스권에 개입해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계신데 그 인정하십니까? 재판을 죄송합니다. 뭐 재판은 재판이고 언론 취재는 언론 취재니까요. 삼성 직원이었던 씨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그 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양산경찰서에 가면 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그 누구의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정감님. 정감님. 정감님, 경찰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수수하고 그 편의를 받은 사건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감님,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사건들. 정감님. 아, 사실관계를 부인하시면 부인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의 명예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정감님. 우리는 삼성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에게 돈을 건넸다는 삼성 임원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를 마침내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입장을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거절하시니까 이렇게 찾아뵙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이신데 경찰 공무원에게 돈 준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만약에 돈을 주셨다면 무슨 사유로 주셨어요?
경찰 공무원이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야 왜 삼성 같은 기업에서 돈을 받나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말씀이 전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염호석 씨 시신 탈취를 비롯한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의혹에 관련된 피고인은 무려 약 30명. 그중엔 경찰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 일컬어지는 삼성의 기업 윤리는 부끄럽게도 인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삼성의 노조는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협력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보장 등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조직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삼성은 노조원 중 일부를 MJ사원, 즉 문제사원으로 규정하고 노조원들의 일감을 줄이거나 노조 가입자가 절반이 넘는 업장을 폐쇄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사망 당시 40여만 원의 월급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염호석 씨. 그의 죽음은 타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쿠에서 삼성을 도운 또 다른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거물 경찰이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 21층 클럽 라운지. 삼성이 아버지를 회유하는 자리에는 삼성 임원 외에 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너 당신들 어떻게 내가 믿고 그걸 주나 이러니까네. 그 사람이 나한테 명함을 주더라고. 명함을. 자기가 그 경찰을 하거든. 자기가 경찰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응. 뭐 계급도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경찰? 아니 그냥 경찰이라고. 경찰인 그는 6억이라는 합의금 액수는 물론 3억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례를 치른 후 지급하는 방식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장이 끝나고 남은 3억 원을 유족에게 건네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율한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번이 되게 입시원적인 인물이세요. 경찰청에서 노정을 하는 거를 26년 정도를 하셨고 노사 붕괴 현장이 발생을 하면 심각하다고 보여지면 어디서나 이분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 사람은 대체 불가인 사람이고 그렇죠. 노동 분야에서는 아마 뭐 제일 뭐 그 했을 거라고 그래 하고 노동 그 분야에서는 경찰청장하고 직접 뭐 이 얘기를 할 정도라고. 경찰청장과 독대를 할 정도의 위세를 가졌다는 경찰관. 그는 경찰청 정보국에서 30년 가까이 노동정보 임무를 맡아온 김모 경정이었습니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대였다고 합니다. 김경정을 만났던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시 그의 위세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찰 정보 쪽이라고 내가 쌍용차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신반의하니까 당시 그 사장을 불러서 만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파워가 있구나. 사장한테 언제 나오러 가면 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보자고 하면 어디에서 보고. 그는 2011년 유성기업 파업 때도 회장을 불러내는 수완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유시영 회장과 첫 만남이 그 만남. 주선의 만남. 너네들이 다 양보하고 굴복하고 들어와라. 마무리 짓자. 뭐 요지가 이거예요. 노조의 편을 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아유 아니죠. 그런데 파업 현장에서 그는 경찰 계급이 아닌 다른 직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유성기업 관련 문건에는 그의 이름 옆에 사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명함도 아예 다른 회사명을 써서 전무, 부장, 사장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쌍용차 끝나고 한참 뒤에 만났더니 김 사장이라고 호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경찰청 안에서도 그는 이른바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그 위세를 보여주는 일화 하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정보국장이 김경정을 정보국 밖으로 발령냈습니다. 그 경정이 나이도 많고 네. 오랫동안 있었고 지휘체계도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데 지방 발령 이틀 만에 김경정은 경찰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원상복귀를 명령한 사람은 경찰청장이었다고 합니다. 조직 체계가 좀 맞지 않다. 바꾸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인사권자가 그러하는데 상급자의 결정도 뒤집을 정도로 막강한 김경정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취재 중 만난 경찰청 전 고위 간부는 김경정의 뒷배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자료 삭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 공화대든 총리실이든 네, 이렇게 다이렉트로 저게 아마 이 교감 연결이 다 하고 네, 이 형우든 뭐 그 외에 누구든 간에 직접 교감을 하는 사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그는 영호석 씨의 장례도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이후 삼성과 노조의 비밀 교섭,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을 직접 주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방이 하나 있어요. 같이 만나는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협상을 하다가 서로 정리하거나 쉬거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방이 있는 거죠. 각자의 방이 있고 한 방은 같이 모이는 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경찰인 그가 노사협상 자리에 직접 앉았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이 브로커처럼 거간을 해서 자리를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테이블에도 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공무원이 과연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해도 되는 일인가. 교섭장에서 그의 태도도 문제였다고 합니다. 김경정이 이 협상에서 마치 삼성의 편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은 삼성이 작성해서 이제 보고한 문건인데 그 문건에는 김 사장의 의견, 김 사장이 누구를 만나고 왔던 상황에 대한 보고, 김경정은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마치 삼성의 직원처럼 삼성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삼성의 입장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거나. 그런데 김경정이 유난히 자주 언급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명 송 박사였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송 박사 얘기가 나와요. 송 박사, 송 박사. 근데 이제 송 박사가 누구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안 해주죠. 그래서 송 박사가 엄청 궁금해졌어요. 송 박사는 누굴까? 그는 2006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동운동 전문가였습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예. 나중에 노동부 장관 보좌관 정책보좌 들어간 다음에 나와서 예예. 고대 노동대학원인가 고대 경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이후 송 박사는 삼성과 계약을 맺고 매주 임원회의에 참석해 노사 전략을 자문했다고 합니다. 송 박사님이 처음에 했던 것은 교섭을 최대한 늦춰라. 교섭을 지연하면 조합원들 계속 지치니까 그 지치는 것을 이용해서 노조를 와해시키고 탈퇴시킨다. 이런 게 기본 전략이었던 것이고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없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 다 이제 조력이었다고 하고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그린 지역이라 부르는 삼성의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월 2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송 박사. 그는 삼성의 돈을 김경정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삼성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어렵게 송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KBS 출연 60분 유정훈 PD고요. 네,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아니, 그 언론 국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삼성에서 한 달에 자문료로 2천만 원씩 받으셨던데 어떤 내용을 자문해 주셨어요? 아니, 이건 예? 드릴 말씀 없고요. 그 검찰의 혐의는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삼성의 노조 파괴 혐의로 지금 기소되신 거잖아요. 아니, 재판 중이잖아요. 아, 재판은 재판이고. 취재죠.
그 그린화라는 게 뭡니까? 공소장에 나와 있던데. 노조 와해를 위한 겁니까? 총액 10억이 넘는 돈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자문을 해주신 거예요? 아, 검찰에 따지겠어요. 그러면 저희 언론한테 얘기 못 해주실 게 없잖아요. 경찰한테 돈 건네주셨어요? 삼성 돈? 아니요. 삼성전자 서초사업 316호에서 회의하셨다는데 무슨 명목으로 회의하신 거예요? 수고하십시오. 예? 그 블라인드 교섭 할 때 호텔 근처에 계셨잖아요? 박사님? 송 박사님? 정부 경찰과 노동문제 전문가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삼성의 노조 파괴. 특히 조합원들은 경찰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왜 그 경찰, 특히 경찰에 있는 노정팀, 그러니까 노동정보팀이라는 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섭도 거간하고, 근데 그 거간이 잘 안 되면 자기가 직접 공권력 투입해서 사람들 때려잡아서 체포하고 연행하고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어떻게 한 곳이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노정팀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사실 그거 상징이죠. 김경정. 우리는 정보경찰 김경정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현재 삼성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용 제품 유용 PD라고 할게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업을 기획하고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까 노사 중립에 힘들어요. 뭔가 그런 게 하겠습니까? 다들 저기 역대니까 그러네. 언론 보도에 보면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 분계 개입하면서 미전실에 직접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저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꾸붕이에요 그쪽에. 하지만 여모석 씨 부친 회유하는 자리에 직접 동석하셨잖아요. 르네상스 호텔 21층 클럽 라운지 기억나시죠? 혜민이 뭐냐? 혹시 삼성전자 서비스 말고 다른 사업장 노사 분계에도 개입하신 적 있으세요? 다른 그룹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인가? 예, 송 박사라고 불리는 노조 파괴 전문 컨설턴트 삼성에 소개해 주신 적 있으세요? 경정님? 경정님?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경정님? 2011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삼성전자 서비스에는 모두 12명의 경찰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삼성이 노조 활동을 집중적으로 방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삼성이 경찰 출신을 전략적으로 채용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노동계에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라 일컬어지는 삼성의 노조.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각 조직이 협조해 조기에 와해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4년엔 이혼과 금전 문제 등 가정사를 수집해서라도 노조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조직 안정화 방안 문건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노조와의 전략이 담긴 문건 6천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삼성은 대체 왜 이토록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 했던 걸까요? 글로벌 기업 삼성에는 진리로 여겨지는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경영 철학입니다. 정삼성가에서 선대 창업주의 생각은 헌법보다 위에 있고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병철 회장이 극심하게 이제 싫어하셨던 게 노조였는데 가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업을 물려받은 2세 3세는 이걸 어긋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죠. 살아생전 노조를 용납하지 않았던 이병철 회장. 공권력을 동원한 삼성의 노조 와해 역사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성 SDI 전신인 삼성전관 울산 공장.
1987년 이곳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발기인 대회를 추진했을 때도 삼성은 경찰을 통원해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전관 공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전 중앙일보 기자를 만났습니다. 삼성은 경찰을 통원하는데 중앙일보 기자들의 정보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울산 경찰서장 최모 총괄이라고 이 양반한테 이제 연락해서 그 백골 부대를 그때 이제 동원을 했지. 주도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던 백골단 노조 설립 포기각서를 받고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울산 경찰서 그 강당에 잡아도 놓고 이제 원산폭격 지키고 대합을 주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 당시에는 막 주패스세요. 이후에도 삼성은 기자들의 정보와 인맥을 노사 관리에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기자로서 내 본분을 제대로 지켰느냐? 아니다. 내가 오히려 내 본분을 망각하고 어떤 삼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 경영에 일종의 그 뭐 전위대 역할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후회스러움도 있고. 삼성은 노조 설립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며 1970년대부터 줄줄이 노조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힘겹게 노조가 생긴 후에도 삼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제 앞바다에 있는 지심도 풍경이 아름다워 나들이로 인기 있는 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최명우 씨에게 지심도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공포의 섬입니다. 5년 전 얘기 좀 하자는 상사의 말에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처음에 뭐 여기까지 올지는 뭐 상상조차 없었고 뭐 차를 타고 이제 뭐 고속도로 올리고 점점 이제 좀 멀어진다고 느꼈을 때 물어봤죠. 그냥 뭐 납치는 아니죠? 라고 이제 물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좋은 곳에서 뭐 좋은 음식 먹으면서 뭐 좋은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상사들의 태도는 섬에 도착한 직후 돌변했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노조 탈퇴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탈퇴해라. 탈퇴하면 나갈 수 있다. 네, 네, 그거였어요. 네, 그 얘기를 몇 시간씩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죠. 네, 탈퇴해라. 못한다. 해라. 못한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 사측 직원들에게 전담 노조원을 배정하고 노조원을 집중 면담하는 등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신승철 씨. 에버랜드 협력업체 소속의 노조원입니다. 신 씨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가진 협박과 폭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상사에게 항의조차 할 수 없다는 신 씨. 그와 회사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신 씨에겐 또 다른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회사를 안 나가도 문제, 나가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안 나가면은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힘들고 또 나가자니 계속 같은 근무지에서 날 쳐다보는 눈빛에 그 증오어린 눈빛으로 보는 게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노조 탄압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삼성 SDI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 해고된 김갑숙 씨. 지난 2013년 동료들을 만나고 돌아오던 중 사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에 차를 멈추고 미행 차량으로 쫓아간 김 씨. 그런데 운전자와 대화를 하던 중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운전대 쪽으로 가서 백미러를 한 손으로 잡고 어디 소속이냐, 어서 누가 시켰냐라고 집중적으로 물으니까 차가 후진을 계속한 거예요, 뒤로.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들은 다시 밀고 나온 거예요, 나를. 나를 밀고 일로 내려간 거지, 이렇게. 밀고 내려온 차량에 매달린 김 씨. 하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방향을 바꿔가며 달렸다고 합니다. 반동을 이용해서 차의 반경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워낙 이제 막 흔들어 대기 시작하고 하니까. 수년이 지났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는 김 씨. 애들이 계속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계속 사람이 서 있으면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무노조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반인권적 일들이 횡행했다는 걸, 불법적인 일들이 늘 횡행했다는 이걸 사람들이 사실 잘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삼성 무노조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하게 했는지 이런 문제를 같이 담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조 와해를 위한 인권 침해 불법 행위들이 삼성에선 성과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임원 평가 100점 만점 중 비노조 항목에 15점을 부여했고 삼성전자 서비스에선 노조 가입자가 10% 증가할 때마다 감점도 됐습니다. 노조를 설립하려는 문제 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정보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전 삼성전자 서비스 부사장 정모 씨.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십시오.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지난해 에버랜드 대표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현재 삼성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39명, 그중 절반이 넘는 23명이 승진했습니다. 노조 와해 과정에서의 역할을 인정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그룹에서 이 임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 입장에서 아, 이게 노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회사가 어떤 혜택을 주는구나. 또 노조 활동을 하다가는 이 반대로 불이익을 받겠구나.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대응 미흡으로 조기 안정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행동 감염이 발생해 불만 세력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 기습 공격 대비, 역공 시도에 대비해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삼성의 내부 문건에는 전쟁터에서나 쓸 법한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그들에게 노조는 곧 무찔러야 할 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최명우 씨가 상사에 의해 섬에 끌려갔을 당시 조합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납치나 위치 추적과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오갑니다. 조합원들이 이전부터 회사의 잦은 위법 행위를 경험했음을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사실상 삼성의 첫 노조로 4명의 직원이 약 3년간 노력 끝에 설립했다는 에버랜드 노조. 삼성은 이들의 노조 활동 역시 끈질기게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어김없이 등장해 삼성을 도운 건 경찰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동산 에버랜드. 직원 천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지난 2011년 에버랜드에서는 직원 4명이 노조 설립을 시도했습니다. 많이 안 받고? 조장희 씨는 당시 노조 설립을 주도한 핵심 간부입니다.
인력은 많이 없어? 지금 좀 바빠요.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안 뽑고 있는 사람 가지고 하려니까. 조 씨는 노조 설립 준비 단계부터 회사의 방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회유 그리고 뭐 나가서 협력 회사를 해라 이런 구체적인 회유가 있었고 제가 단호하게 거부를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저희들도 포착을 하게 됐고 회사에서는 좀 긴박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노조 설립이 성공하면 삼성 역사에서 사실상 최초의 노조가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조 설립은 비밀 작전처럼 진행됐다고 합니다. 모임은 늘 회사 밖에서 이루어졌고 사측의 미행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장희 씨는 친구 차를 빌려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우회전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따라 붙는다든지 뭐 반대로 방향 지시등을 오른쪽에 놓고 직진을 하는데 같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가 따라온다든지. 실제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과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닌가? 아, 얘들 맞네, 얘들. 왜 왔어, 왜? 응? 아예 그만 찍으시면. 요거 요거 지금 아 요 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알았으면 됐는데. 못갈 때도 없잖아요. 응? 못갈 때도 없잖아요. 노조 설립 막바지 회사가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측은 즉시 리조트 사업부 건물 지하에 비상 상황실을 꾸렸습니다. 상황실장을 필두로 실무 책임자, 조합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 대응팀을 만듭니다. 그 후 본사로부터 비상 상황실에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노조 설립 핵심 주동자 조장희 씨를 징계 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징계 사유 수집에 들어간 비상 상황실 직원들. 이를 1일 동향 보고 문건으로 만들어 본사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장희 씨는 1일 동향 보고 문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술을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데마다 따라다닌 거죠. 근데 그거를 작성한 게 형사들이에요. 그래서 에버랜드에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찰이 조장희 씨 음주 적발을 위해 열흘 가까이 따라다녔다는 것. 미행 내용을 일일이 삼성에 보고한 사람 역시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 문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경, 어디서, 몇 명과 술을 먹었는데 맥주 한 컵 정도 먹어서 음주 신고를 해도 단속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날은 포기했다. 음주 단속에 실패하자 사측은 다음 작전으로 돌입합니다. 조장희 씨가 빌려 탄 친구 차량이 대포 차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징계 사유로 삼기로 한 것. 에버랜드는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상 상황실장이 직접 용인 동부 경찰서장을 만나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측 직원과 용인 동부서 경찰이 모여 수사 전략을 세웁니다. 이후 조장희 씨 해고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비상상황실 직원은 조 씨 몰래 차대 번호를 찍어 경찰에 제공했고 나흘 뒤 조장희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까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장희 씨. 결국 그는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돼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조장희 씨 개인에 대한 괴롭힘도 있을 거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극장 효과. 봐라. 노조 활동하면 너희도 이렇게 돼.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사기관까지 나서서 탈탈탈 털 거야. 너희를. 보여주는 거죠. 삼성이 노린 효과라고 보고요.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도 조력자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동부서 경찰들. 인터뷰를 요청하자 용인동부서는 당시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비상상황실장과 만났던 용인동부경찰서장은 퇴직한 상태.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김 전 서장님 되실까요? 네. 용인동부서장으로 계실 때 에버랜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 운동을 나와가지고 전화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통화합시다. 아, 예. 저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서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시 조장희 씨 대포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동부 거기에서 그렇게 중간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동부서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당시에 담당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이잖아요. 지금 저 대안도 오래 된 거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요청 그러면 다른 거 같아요. 저희는 강제 청구를 받은 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경찰.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과정에서 경찰과 삼성의 교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의 불법 행위 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을 움직여 노조 와해를 진두지휘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비상상황실은 모든 진행 상황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 보고했습니다. 비상상황실 설치를 승인하고 조장희 씨 해고를 지시했다는 사람. 그는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강경훈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경훈 부사장 역시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경찰대 2기 졸업생으로 6년간 경찰에 몸담았던 그는 어떻게 삼성에 온 것일까? 1990년 이건희 회장은 경찰대 출신을 영입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이후 삼성에 입사한 첫 경찰대 출신인 강경훈 부사장. 선구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죠. 많이 끌어주고 또 후배들도 많이 길을 열어줬으니까 명시되는 면이 있죠. 노무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강경훈 부사장. 강 부사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삼성 여태 모든 계열사 인사부서 중에서 가장 승진이 빨랐습니다. 40대 후반에 인사팀의 부사장까지 됐는데 그게 삼성그룹 역사에서 인사부서에서 전례가 없었던 속도였는데요. 2004년 상무보를 시작으로 8년 만에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미래전략실 노사파트 총괄임원에 오릅니다. 강경훈 부사장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후 꾸준히 경찰을 영입하기 시작한 삼성.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삼성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중 경찰이 가장 많습니다. 범 삼성가 인사팀에서 6년간 근무했던 권상집 교수. 그는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데 경찰의 정보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경찰에 몸담고 계셨다가 회사 입사하신 분이 신원조회를 하신 거를 예,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보셨군요, 그럼. 네, 봤습니다. 그래서 범 삼성과 내부의 경찰들은 주로 인맥 넓은 엘리트 경찰들이라고 합니다. 선호하는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찰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그 이유는 경찰대를 나와야 경찰 요직에 있을 수 있다. 경찰의 핵심 포지션에 근무할 수 있다라는 특성 때문이고요. 특히나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게 이제 경찰 계통에서 불리는 노정계라고 있는데 노동자와 관련된 정보를 담당하는 그 경찰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경력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노조를 좀 막는데 효과적이죠. 경찰 출신으로 삼성그룹의 노사 정책을 총괄해온 강경훈 부사장. 그는 현재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 조직 범죄 행위에 지휘사령관 역할을 전직 경찰관이 했다. 삼성 안에 들어가서 충격적인 일이죠. 삼성이 가장 중대 범죄자라고 규정한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찰을 삼성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삼성의 경찰로 만든 거예요.
경찰대 출신의 임원이 주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삼성의 노조 파괴. 우리는 삼성에 지난 2개월간 5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강경훈 부사장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부사장님, 추정 60분 팀입니다. 경찰 출신이 삼성에 가서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노조를 파괴했다는 비판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0건의 노조와 관련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도 비노조가 그룹 차원의 방침인 겁니까? 부사장님! 조정식 징계해고 지시하셨죠?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창업주의 유지. 그리고 지난 80년간 희생된 수많은 삼성의 노동자들. 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명성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상징기업인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것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이러한 정말 폐악을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다. 이 원리의 원칙과 근본에 대한 인식으로 들어가야만 되고요. 해당되는 사람 몇 명 법정에 세워서 처벌받게 만든다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은 노조 없는 경영이 아닌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들의 경영 방침을 반헌법적, 불법적이라고 매도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3년 노조 활동을 탄압당하고 임원의 폭언에 시달리다 배고파 못 살겠다며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최종범 씨. 7개월 뒤 더 이상 누구의 아픔도 볼 수 없다며 세상을 떠난 염호석 씨. 이들의 죽음이 삼성의 반헌법적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부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억압적이라 느꼈던 근무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회사가 지켜주지 않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조직 범죄나 다름없는 과거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반성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삼성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진정한 인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지. 의약품 가지고 장난치는 나는 그건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허가상 이렇게 된 게 없거든요. 다른 제품. 300여 차례가 넘게 비어가 제품이 좀 사용된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 있네.